안녕하세요. 효초입니다. 지난 영상에 올린 감 껍질과 현미식초로 만든 감 껍질 식초입니다. 초막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멸균 딘 현미식초와 감 껍질로 만든 감 껍질 식초입니다. 이것이 식초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제가 영상을 올렸어도 아 저거 가짜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오늘 한번 초막이 제대로 생기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병 속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? 지금 초막이 생겼습니다. 19일날 담았고 지금이 28일이니까 딱 8일 되었습니다. 8일 만에 초막이 예쁘게 생겼습니다. 약 한 3분의 2 이상이 초막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. 초막을 제가 수저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초막 자, 수저에 묻어있는 초막이 보이시죠? 자, 이제 현미 식초와 감 껍질로 갈아서 감 껍질 식초를 만들었는데요. 저는 성공한 거예요. 죽어있는 현미 식초와 감 껍질로 천연 발효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. 이렇게 만든 감 껍질 식초는 초산균이 살아있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. 각종 천연 식초 만들 때 종초로 사용하시고 물에 희석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새콤한 식초가 필요한 곳에 넣어 드시면 아주 맛있는 식초 요리가 됩니다. 앞으로는 감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효초의 천연 발효 식초, 감 껍질 식초 만들기를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균이 살아있는 좋은 식초를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병 속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? 지금 초막이 생겼습니다. 19일 날 담았고 지금이 28일이니까 딱 8일 되었습니다. 8일 만에 초막이 예쁘게 생겼습니다. 약 한 3분의 2 이상이 초막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.